지난번에 알스메리아 그 입이 이렇게 색이 들어와 있는 것들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, 지금 계속 분리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지금 고정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얘들 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참 예쁠 것 같은데, 그죠? 근데 이제 꽃이 있는 요 라이좀은 아닌가 보구나.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얘 분리가 됐구나. 여기도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,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, 여기 있는 친구, 오, 얘, 지금, 별로네. 아, 눈에 이렇게 촥 들어오는 게 없어요. 지금, 그래도, 박성화 박사가 해서, 여기 이렇게 어렵게 한 것들도 살아서 이렇게 쫙그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거지 뭐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렇게 얘들 딱 잡히네. 그래서 지금 무늬종 지금 좀그 그렇게 멋지지 않은 애들을 갖다 먼저 지금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멋지게 생긴 지금 이 친구들도 한번 포기나는 게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괜찮지, 이렇게 잡히면. 그렇잖아요. 이렇게만 해서 고정이 딱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쁘다, 씨. 예, 멋있잖아. 그러네. 얘는 지금 특이한데? 지금 수국 종간교 잡을 해놓은 건데, 딴 데서 지금 전혀 못 보낼 애기 좀 하나 그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. 후후후. 그래서 이런 애들이 괜찮아요. 이런 애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이상 알스토메리아 오래간만에 봤습니다. 인터뷰했습니다.